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 5월, 6월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개띠 5월, 6월 총 운세가 어떻게 될것 같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혜신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나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천차만별이어서,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예민한 부분이고, 제 말이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소신껏 올해, 그래도 5월, 6월 달,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 계셔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것은 조심하라 라고 말.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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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강.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 관계. 인간 관계라고 하셔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가 뒤통수로 당할 수 있다. 이것도 들어오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하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하잖아요. 돌다리도 조금은 두드려서 가자.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개띠분들 5월, 6월 29세 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9세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래도 아홉스라고 하지만, 아홉스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아홉스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을, 두 달을 잘 버티고 같이 지나다 보면, 또 다른 뭔가가 또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조금 좋은 일은 있으실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제일 관심 많은 게 돈, 금전이잖아요. 금전은, 지금은 아직은 할 일도 많고, 그쵸?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게 이제 29이니까 얼마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 공부한다. 새로운 그런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부를 할수 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돈보다는 뭔가 학습하고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분들을 29살들 이분들이 올해는 보니까 시험 보시는 분도 많고 공무원 시험도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노력해라. 노력한 만큼 그걸 얻어질 수 있으니 노력하라고 하시는 게 조금 들어오네요. 그럼 그 밖에 문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동이나 변화, 그런 쪽은 어떻게 풀릴까요? 이동 같은 경우는 이동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동은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어도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조금은 위에 있는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조금 있을 테니 그거는 조금은 조심하고 넘어가라. 이동은 알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애운 잘 부탁드릴게요. 연애운은 올해는 연애운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아홉수는 거의 비껴간다라고 해야 되나? 비껴간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계시고 있던 분들 조심해라. 특히 5월 6월이요? 5월, 6월 좀 조심해라. 부딪힌다, 싸운다,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도 그냥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게 삔또가 상해서 그래 끝내 안 만나 이게 들어온다 소리가 들려요. 그럼 알겠습니다. 조심하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29세 개띠분들 5월, 6월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41세 개띠분들 운세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41살. 네. 이분들은 82년생이잖아요. 네. 82년생 같은 경우는 돌아온 싱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직장에서도 조금은 내가 입으로 먹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 발로 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사람 관계 하시는 분들, 네. 사람 상대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은 낮춰라. 자기 자신을 겸손해라. 네.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되게 머리가 좋다. 네. 내가 똑똑하다. 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좀 적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사람들 상대할 때 알로 보는 경향도 좀 있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라. 네. 겸손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1세 분들 연애운이나 결혼이런 이제 결혼운은 네. 우리는 소식도 들어올 것 같아. 뭐 아이 소식도 있을 거고 네. 기다리시는 분도 아이 소식도 있으실 거고 뭐 새로운 무언가가 변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뭔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연애가 잘 될까요? 잘 돼요. 올해는 조금은 편하게 간다 그러네. 5월달, 6월달은 네. 조금은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 아우, 소식도 있고 아이 소식도 있고 네. 그러면 이번에 41세 개띠분들은 즐겁게 두 달 지나가길 기원하고요. 지금부터 53세 개띠분들 운세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년생이잖아요. 네. 70년 개띠 53세. 올해 이분들은 네. 53세 이분들은 참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것 같아. 마음고생도 많았고 네. 시련도 많았을 거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팔자댐 네.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도 할 수 없지만 네. 이분들은 우리 같은 사주도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의 가물로 인해서 정말 몸으로 치고 네. 지기도 느끼시고 네. 이런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근데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 3년 4년 동안 내리내리 죽어라 네. 좀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는 5월달 6월달 조금은 문이 열린다. 다행이다. 조금은 문이 열린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열리는 거 맞나요? 금전도 금전이고 조금은 답답했던 것들이 네. 들어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되고. 문서도 지을 수 있겠네요? 문서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짝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5월 6월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겠네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좀 과감하게 뭐 투자를 한다던가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물론 네. 좋은 저것도 있지만 네. 투자는 땅보다는 네. 근데 땅은 이제 한 거의 조금 네. 꺾였다고 해야 되죠. 아. 그러니까 네. 그런 투자보다도 진짜 소소하게 조그맣게 그냥 또 단둥풀이 좀으로 네. 하는 거는 괜찮지만 네. 크게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네. 조금은 조심해라. 아. 너무 마음만 먹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65세 개띠분들 총운세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년 개띠. 58년 개띠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몸으로 치라는 형국 작년부터 조금은 몸으로 내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네. 형국이었고 네. 내 몸으로 치지 않으면 금전으로 손해를 보는 형국이었고 네. 지금도 이렇게 저기 하고 다면 크게 네. 조금은 조심하고 넘어가라. 아.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건강 네. 건강은 체크를 잘 해라.
네. 어. 가지고 있는 금전이나 이제 가족은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건데, 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잘 지키면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네. 버리지 말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건강. 네. 건강부터 챙기고 다른 게 필요하대요. 아.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네. 다른 거 아무런 소용 없다. 특히 5, 6월에 뭐 아픈 거라든가 뭐 사고수라든가 어떤 쪽으로 더 조심해야 될까요? 건강, 사고. 사고수 떨어질 수도 있고 낙상수도 보이고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사고수가 보이니 좀 조심하고 넘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5세 개띠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5월 6일 운세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